선생님 기다려주세요. 그래. 어때 됐어 얘. 밑에 집도 미안하고 옆집도 미안하고 그래갖고 공연을 한번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더니 막 박수를 치고 막 되게 좋아라 하고 그러더라고요. 박을 짚어가면서 꽹과리 장난을 치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발을 보더라도 도듬새를 막 하면서 박을 타고 있고 한국 음악의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엇박자를 소화해내는 거에
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요. 어른들도 할 수 없는 그 사이사이에 음을 낸다는 게. 도연이 체력만 된다면 사물팀의 상세 역할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